왔습니다. 보수파의 성지, 우리 자유한국당의 베이스캠프, 이곳 대구 우리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권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대통령 담화 보셨습니까? 대담? 우리랑 생각이 같던가요? 너무 다르죠? 정말 다르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유아독존, 고집불통, 아전인수인가? 여러분 문재인 정권 이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꾸는 거의 첫 발자국 뭐냐? 내년 총선에서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아쉽게도 대구 경북에서도 약간 뭐 이상한 표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대구 경북 완전히 압승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만이 답입니다. 오만한 문재인 정권, 안 바꾸는 문재인 정권, 고집불통 문재인 정권 바꾸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북한이 쏘았습니다. 아시죠?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미사일이라는 걸, 탄도미사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발사체라, 그 다음에는 어제 뭐라 그랬느냐?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인지 모른다. 여러분 이 정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미사일이요, 엄청 무시무시한 미사일입니다. 뭐냐? 러시아급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사일이 높이도 안 떠요. 거리도 고무줄 거리예요. 어떤 건 짧게 갔다, 어떤 건 넓게 갔다, 길게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의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험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숨기기만 급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미사일을 쏜 것은 분명히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또 우리 남북 군사 합의, 어떠한 적대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남북 군사 합의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이것을 숨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 우리 확실하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어제 회의를 하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로 복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에다 블라블라블라 방위비를 줘야 된다 이랬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회의 하자 그러고서는 미국하고 일본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정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으로 복원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게 뭐입니까? 국제 공조해서 이 대북 제재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안보 튼튼하게 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정부 어제 와서 뭐 하느냐? 통일부 장관 와서 하는 말이 식량 주자는 거예요, 식량.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북한 우리 주민들이 굶고 있다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영호 공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이다. 북한이 90년대에도 지들 무기 다 개발하고 그리고 돈 다 쓰고 북한 주민 굶어 죽는다 그러면 식량 갖다 주면
그거 우리가 잘해서 식량 받아온 거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에 우리가 속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시점에, 이 상황에 평화 구걸하고 북한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규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한심하고 천하태평이고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이거 북한의 정부 아닌가, 북한을 위한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외칩시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안보를 지켜달라고 외칩시다. 소득주도 성장도 이념 경제 정책, 좌파 정책, 그리고 현금 살포 복지 정책도 좌파 정책, 공무원 많이 뽑는 것도 좌파 정책. 그런데도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왜 인정 안 하느냐? 홍길동 정부처럼 왜 인정 안 하느냐? 좌파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거 자기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화냅니다. 좌파라고 하면 독재라 그러면 더 화냅니다. 촛불 정부인데 왜 독재냐고. 여러분, 자기만 옳다, 남은 틀리다,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엊그저께요,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파, 뭐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묻지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뭡니까? 헌법을 바꾸자. 그들이 바꾸자는 헌법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없애자. 그리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 대한민국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